가수 김수찬이 소속사 뮤직 K 엔터테인먼트와 정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김수찬은 25일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군 입대 이유가 정상금 문제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군대를 연기시키려고 회사에선 올 초 대학교도 등록시켜가며 강행군 했고 저 또한 그렇게 활동하다 보면 정상금액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 투명한 정산 처리를 위해 매월 본인 확인 절차를 밟고 서명을 받았다는 뮤직K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은 없었고 오히려 마이너스였으며 의식주 명분으로 받은 돈, 월세 등 기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돈은 모두 대출 처리되어 빚이 늘어가는 정산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은 의식주 비용을 받는 것은 빚만 늘어가는 것이라 저는 3월 말까지만 받고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요청했다며 변호사님을 통해 확인한 정산서에는 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준 돈도 갚아야 할 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김수찬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귀하고 값진 고정 프로그램들까지 과감하게 포기하고 군복무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 3년간의 뮤직K와의 가수 활동으로 내가 얻은 것이 정산 영원의 2억이 넘는 빚이었기 때문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논란이 되자 뮤직K는 코로나19 여파로 제한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것보다 국가의 의무를 빨리 이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해 입대를 먼저 제안했고 본인도 동의해 진행된 것이라며 입대를 마치 소속사와의 정산 문제 탓으로 돌린 주장에 대해 큰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뮤직K는 김수찬으로부터 추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수찬이 본인 계정의 SNS를 통해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김수찬이 군복무를 하게 된 이유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당사는 김수찬이 지난 4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회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제한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것보다 국가의 의무를 빨리 이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해 입대를 먼저 제안하였고 본인도 동의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게시글에 남긴 정산과 빚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뮤직K는 김수찬과의 투명한 정산 처리를 위하여 매월 본인과 확인 절차를 받고 서명을 받는 정산 과정을 거쳤다. 앞으로도 김수찬의 추가 의문사항이나 오해가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며 향후 갈등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회사 및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추측성 글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악의적 비방에 대하여 추후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수찬은 지난 2012년 데뷔했으며 2019년 1월 뮤직K와 전속 계약을 체결한 뒤 사랑의 해결사를 발매했다. 이하 김수찬 글 전문. 사실만을 말씀드립니다. 군대를 연기시키려고 회사에선 올 초 대학교도 등록시켜가며 강행군 했고 저 또한 그렇게 활동하다 보면 정산 금액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매달 정산표를 준 건 사실입니다. 정산 금액은 없었고 오히려 마이너스였으며 의식주 명분으로 받은 돈, 월세 등 기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돈은 모두 대출 처리되어 빚이 늘어가는 정산서였습니다. 더 이상은 의식주 비용을 받는 것은 빚만 늘어가는 것이라 저는 3월 말까지만 받고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 확인한 정산서에는 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준 돈도 갚아야 할 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정직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글 또한 지워지겠죠. 인스타처럼 지워진다면 상당히 유감스럽겠습니다. 뮤직K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 김수찬 27일의 정산 갈등 폭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퍼뜨릴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뮤직K의 입장이다. 뮤직K 측 관계자는 26일 테나시아에 김수찬과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대화를 거부하고 말도 안 되는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로서도 더 이상 관용을 하지 않기로 했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집중하기로 했다며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펼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가수와 소속사는 운명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갈등과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예민한 정산 문제는 잦은 경우로 갈등의 원인이 된다. 시시비비를 떠나 연예인 입장에서 법적 공방은 치명타다. 향후 활동에 있어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인 다툼으로 갈 경우엔 연예계 활동이 장기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수찬의 경우 현재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이라 활동이 제한되어 있어 법적 공방으로 가게 될 경우에도 당분간은 큰 타격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송사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터라 군 복무 이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경우 연예계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연예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앞서 김수찬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귀하고 값진 고정 프로그램들까지 과감하게 포기하고 군복무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 근 3년간의 뮤직K와의 가수 활동으로 제가 얻은 것이 정산 영원에 뮤직K에 갚아야 할 2억이 넘는 빚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활동을 하면 할수록 빚만 늘어가고 매달 생활비도 못 버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저의 선택은 군복무를 시작하는 것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소속사 뮤직K는 25일 공식 입장을 통해 김수찬 씨의 게시글 내용 중 군 복무를 하게 된 이유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제가 됐던 김수찬의 정산 관련해서도 게시글에 남긴 정산과 빚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며 뮤직K는 김수찬 씨와의 투명한 정산 처리를 위하여 매월 본인과 확인 절차를 받고 서명을 받는 정산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수찬은 같은 날 자신의 팬카페에 다시 한번 정산 관련 입장을 올리며 즉각 대응했다. 그는 군입대 관련 군대를 연기시키려고 회사에선 올 초 대학교도 등록시켜가며 강행군했고 저 또한 그렇게 활동하다 보면 정산 금액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뮤직K가 매달 투명하게 정산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매달 정산표를 준 건 사실입니다며 정산 금액은 없었고 오히려 마이너스였으며 의식주 명분으로 받은 돈, 월세 등 기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돈은 모두 대출 처리되어 빚이 늘어가는 정산서였다고 주장했다. 김수찬은 이어 더 이상 의식주 비용을 받는 것은 빚만 늘어가는 것이라 저는 3월 말까지만 받고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요청했다며 변호사님을 통해 확인한 정산서에는 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준 돈도 갚아야 할 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